세 번째 세트 네오메드 사. 아, 김정우 선수가 네. 확실히 뮤탈리스크로서 이득 보는 이 타이밍 이거 내세운대요. 네, 역시 매정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멋있었던 게 상대방이 레이스를 많이 찍으니까 일에 대해 타이밍을 알고 있어서 그 타이밍까지 뮤탈이 11기를 통해서 이득을 계속해서 챙긴 거죠. 네. 네, 정말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뭐 이렇게 상대가 먹은 체제를 이렇게 갖추면은 보통은 좀 약간 살짝 사리게 되면서 다음 걸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김정우 선수는 일단 있는 걸로 어떻게든 본전을 찾으려는 네, 이런 플레이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이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영호 선수의 힘이 그 마지막 짜내는 힘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아 파이어맨스 얘기가 살짝 먹때렸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네, 또 6시 멀티를 깰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될 뻔했었는데 그러게요. 결국 러커를 뚫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말았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이영호 선수가 잡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속해서 김정우가 잡아내면서 자 이번 서울컵 어젠 슈퍼매치 자 결승에서 확실하게 좀 유리함을 살려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또 이영호의 반격이 시작돼야겠죠? 아 그렇죠. 예, 뭐 2대 0에서도 3대 2로 뒤집은 게 김정우인데 이영호는 2대 1에서 3대 2로 못 뒤집으면 됩니까 이영호가? 아, 그럼요. 예, 예. 자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또 이영호 아 불끈불끈 할 텐데 이제 네 번째 세트 전작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네, 이제 글래디에이터 마지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이영호 선수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참. 이 OGN 무대에서 이 둘이 만날 때마다 명령기가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그 승자가 김정우 선수가 되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안 되죠. 명령할 수 없죠 이거. 네.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층 강화되는. 그럼요. 아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에. 네. 그게 굳어지지 않으려면 이영호 선수가 네 번째 세트를 잡아야 될 텐데요. 자 과연 가능할지 서울컵 OGN 슈퍼매치 네 번째 세트 결승전 가겠습니다. 엘지그룹과 인텔이 함께하는 서울컵 OGN 슈퍼매치 자 이제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는 자, 네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보여지는 진영 반격에 나서야 되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테란 자 11시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세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그 김정우 선수예요. 한 세트만 더 잡으면 우승입니다. 이제 다 왔죠. 그렇죠. 네, 한 경기 빨리 이겨버리고 우승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왔고요. 일단 이영호 선수는 오늘 111 전략이 좀 잘 안 통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걸 통해서 그냥 유동적으로 상대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무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인데 이제 이런 포스가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김정우 선수에게 좀 끌려다니는 이런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격도 수비도 일단은 마린으로 하고 그다음에 멀티 먹고 뭐 이런 그 노멀한 형태 가장 그 기분에 충실한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김정우 선수는 그 승부사 기질에 따라 참 맵도 참 앞마당 참 트여있기도 좀 하고 스레이처리 저글링으로 한번 승부 보는 이런 거 진짜 한 번쯤 하고 싶어질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로 과연 머릿속에서 어떤 네.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코너에 몰려있는 건 이영호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자 본인의 투치가 다시 한번 좀 발휘가 돼야 되겠고 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 5시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 여전히 또 팬 여러분들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입구 쪽만 보고 지금 없다 그러고 지금 돌아 나온 거죠 지금? 네 이거는 그냥 입구 지역을 좁히는 배럭을 한다라고 그냥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입구 지역에 배럭을 짓고 앞마당이 넓기 때문에 배럭으로 좁혀놓으면서 앞마당 멀티 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적당히 보고 빠진 건데 이것이
적을 찾다가 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요. 그러게요. 도대체 적은 어디에 있지? 저 아, 빙빙 돌고 있거든요. 예, 제 머릿속도 돌아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후로 누가 5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1시 쪽으로 다시 봐야 들었습니다. 네. 들어오는. 왜냐면 1시 아니거든요. 네. 다시 가야 돼. 다시. 아, 다시 내가 가야죠. 실수했나 보다. 네. 네. 아,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걸. 네. 이 드론이 그 베럭스 짓고 있는 지금 SCB 진짜 한 500대는 때렸을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김정은 선수가 이길 때마다 첫 정찰 같은 드론이 역할이 컸거든요. 네, 아, 얘는 진짜. 약간 조금 네, 맹해였어요. 네. 그럼요, 전사 드론인데. 네. 그렇죠. 말 그대로 글래디에이터였죠. 그럼요. 네, 근데 이 맵과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하는데 적을 찾지 네. 못해서. 아, 그리고 이제 전투력, 네. 전투력은 상당한 드론인데 좀 스마트하지는 못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약간의 시간 낭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정우 선수. 네, 역시 3회철이 전략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팩토리까지 봤기 때문에 4연속으로 계속 비슷한 거 하는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 정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바이오닉의 올인 출발이 아니에요. 자, 역시 이용 선수도 정찰병을 보냈죠. 네. 저 SCV를 빨리 잡아야 전략을 걸어도 걸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발업을 먼저 찍는 것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상대방 SCV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어떠한 수를 좀 띄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 완전 도박인데 또 어느 정도는 해봅직한 도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스위처리 언더블 서클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정찰병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그쵸. 있다가 가스 100원을 쓰느냐. 네, 레어를 네, 그냥 가는 쪽으로 네,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발업을 찍었죠. 발업 끊었죠? 발업인데? 예. 네, 아예 여기서 좀 전략적으로 아니에요. 타이밍을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벙커와 서플 그 심시티가 잘 됐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러게요. SCB 지금 밀어내자마자 전략을 걸었거든요. 자, 네 번째 세트는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예전에 그 이재동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이영호 선수에게 어떻게 이겼냐. 네. 예, 물론 최종적으로는 2-3으로 지긴 했지만 히드라 3회전의 히드라 포토스처럼 저글링 히드라 파워있게 예, 세게 몰아치는. 자, 김정우 이제 우승은 네.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좀 세게 나가는데 네. 테란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와, 이거 저글링 몰래 빼놓은 다음에 그렇죠. 앞마다 한번 흔들기 흔들어주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네. 이 벌칙 아직 못 봤어요. 네. 정찰병으로 내려왔는데 이 저글링 너무 잘 뺐어요. 못 봤어요. 네, 그래도 많이 야, 급한 길도 다 또 돌아가고 네. 이건 진짜 많이 이러면은 먼저 갔던 애들이 좀 조심을 해야 여기! 하나! 살신성인! 살신성인! 내가 다 맞아주겠어! 얘들아 가라! 가지마요 나! SCB로 감싸면서 벌쳐로 네. 하지만 마이크로 컨트롤이 완벽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들어갔고 나머지 추가 서블링 더 들어가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벌쳐. 중간중간에 마인이 없으면요 히드라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벙커 빨리 아니 안정시켜야 됩니다. 네. 자, 벌쳐도 네. 하나씩 네. 제거하고 있어요. 네. 물론 벌쳐도 나름 히드라하고 싸움을 좀 해줘야 되죠. 벌쳐. 네. 자, 벙커는 벌쳐더라. 네. 자, 네. 벙커는 히드라에게 녹아오죠. 그럼요. 녹아오죠. 네. 이게 네, 이거보다 더 세게 들어옵니다. 네, 스팀업도 아니고 야 프로토스 상대하듯이 이거 지금, 빨리 벌쳐를 본진으로 실어놔야 돼요. 뺐죠. 예. 네. 예. 벌쳐라도 그냥 수비에라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뺄 수 있는 병력이 없어 보여요. 네, 일단은 예, 그 좀 던져줄 수 있는 저글린들을 살짝 기다려야 되고. 아, 네. 이거 그쵸. 1초 18의 상황이죠. 그러게요. 네. 한번 히드라가 히드라 하나씩 던질 것인가. 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많이 남았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영호도 드랍십 내려가요? 이건 드랍십 완전 배짱 싸움 지금. 네, 이러면 자, 근데 SCB 잡으면서 벙커! SCB 잡으면서 네, 하나씩 이거 어디까지 갑니다. 네? 드랍십은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김정우가 SCB가 남아나기 SCB가 드랍십이니까 내렸고. 자, 근데 두 개 야, 이 상황에서도 이 벌쳐 때문에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안 될 때 내가 위급할 때도 공격을 한다. 자, 벌쳐 들어간 애들이 네. 꽤나 많이. 네, 이쪽은 책입니다. 태크! 잡았어. 이러면 일단 경기도 무서운 게 많이 들어온 것은 테란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네? 이거 정리되네요. 이거 잡혔어요. 그리고
좌측에 썬킹이 하나 네.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종 병기 정말 이영호 선수 어떻게 해서든 SCB와 함께 서로서로 서로 없는 살림에 그냥 버티는 건데 네. 문제는 히트가 꾸준히 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자 급하게 빨리 자 벌써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데 정글링도 힘들고 시드라도 힘들어요 지금. 이거 또 나가다니 이거 이영호 선수 아, 힘들어요. 김정우의 승부사 기질 정글링으로 문 열고 히드라가 문 닫고 진짜 이 반항음상함 절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네. 소행할 수 있는 남자 바로 김정우입니다. 맞습니다. 불사조 자유분방아 네. 아 진짜 근소 배짜 아니 근데 정말 저희가 우리 글라디에이터 뭐 이렇게 처음부터 매치포인트 뭐 이런 얘기를 쭉 시나리오를 읊어드렸는데 네. 야 김정우 선수가 2020 시즌원 대한항공 스타리그에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심리전 마스터예요. 상대방이 걸쳐오게 되는 정글링을 밖으로 미리 빼놓고 오버로 당기 예전에 앞으로 또 앞으로 보내 나서 상대방이 걸쳐 마인드로 버텨야 할 타이밍에 딱 꼼짝하고 어떠한 변수도 차단하면서 본인의 전략에 성공시키는 이 담대함 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마인 딱 반응할 때 그 마인이 타겟으로 하던 정글링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히 판단해놨고 걔네 둘만 쭉쭉쭉 보내갖고 다른 정글링 살리는 이런 플레이도 너무도 적과 적과 머리 돌아가는 거 손 돌아가는 거가 동시에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야, 대단했습니다. 진짜 굉장합니다. 자 네. 이영호 선수도 정말 멋지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만 자 오늘은 어쨌든 김정우 선수가 조금 더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서울컵 오징 슈퍼매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종목 김정우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자, 김정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예! 수수께선을 올려주네요. 자, 오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종목에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엄재경 해설 그리고 네. 김정민 해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오버워치 종목으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자, 서울컵 오징어 슈퍼매치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과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저희는 여기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멋진 경기 펼쳐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전을 마친 이 두 선수 정말 치열하고 멋진 명승부를 또 역시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결승전을 마친 두 선수와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김정우 선수 네. 일단 소감 한마디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이 OGN 무대에서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오랜만이라 좀 약간 설레고 약간 좀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오늘 오신 팬분들이 응원 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 영광을 팬분들에게 돌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뮤탈이라든지 스코이즈 활약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중 유닛 이런 컨트롤 정말 신컨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나요? 그냥 뭐 하던 대로 한 건데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아, 네. 역시 하던 대로 신이 내린 피지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승승승해서 이제 사실 1세트에서는 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도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그래도 우승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못했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따내면서 저한테 이제 많이 유리하게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마음 편하게 4세트 했고요. 그냥 계속해서 운이 좀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OGN의 이런 정상의 무대에 서서 또 예전 추억도 되살리면서 이용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또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응원도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슈퍼매치 열리게 되면은 또 재밌는 경기 할 테니까 많이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매치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우승자 김정우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이용호 선수. 네.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어차피 우승은 이영호 막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현존하는 어떤 최고의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네. 오늘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준우승 어떠십니까? 예. 사실 오늘 첫 경기 패배하고 원래 패자전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오늘 뭔가 근데 다행히 또 결승까지 어떻게 올라와서 1경기 이길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네. 아쉽게 져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뭐 제 할 플레이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진짜 플레이를 볼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끊임없이 또 막아내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역시 이용호 선수다, 정말 잘하는 선수다라는 거를 우리 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도 많이 와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항상 진짜 열심히 팬분들 응원해주셔서 힘이 많이 되고요. 이제 또 저는 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좋은 모습 또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호 선수였습니다. 자, 서울컵 OGN 슈퍼매치 이렇게 해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결승전까지 오늘 쭉 한번 달려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시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